こんにちは。常識の壁をくじるセンサースタジオです。今日は特別なテーマです。もし、ハングルがなかったらというテーマ。죄송합니다. 농담. 나무 이렇게 이상한 거 적지 말고. 근데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전 세계는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글은 우리 한국어의 맞춤형으로 제작된 문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어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문자였습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만약에 한글이 없다면 다른 나라의 문자를 사용했을 겁니다. 일단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자가 필수 불가결적으로 필요하니까요. 무언가를 쓰고 읽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니 다른 나라의 문자를 썼을 겁니다. 어떤 문자를 썼을까요? 우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문자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실제로 훈민정음 상제 이전까지 계속해서 한자를 사용한 것은 유명한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처럼 한자를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다른 게 있다면 이두라는 표기 방법을 썼을 것 같습니다. 이두는 과거에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문자책입니다. 한자를 쓰긴 하지만 한자의 의문을 활용해서 한국어로 표기한 방법이죠. 또 일본의 가나 문자를 통해서도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일제강점기라는 가슴 아픈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일본의 가나 문자가 유입되어서 한국어가 가나로 표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어를 기록할 문자가 없다 보니까 한국어 자체가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말 한국어 없어졌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로 인사를 드렸을 수도 있었겠죠. 문자가 없는 나라들 중에서는 미국과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로마자를 쓰고요.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은 키릴 문자를 씁니다. 뭔가 느낌이 오죠?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는데 어쩌면 한국어를 문자로 표기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북한은 러시아의 키릴 문자를 쓰고 한국은 미국과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자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쭈꾸옹응이라는 문자도 로마자를 이용해서 만든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도 안 쓰고 일본어도 안 쓴다면 이런 방식으로 로마자나 키릴 문자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 보는 이 영상의 자막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한글학자인 이근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입니다. 정신과 생명이 있을진데 그 민족은 영원분멸할 것이니 또한 행복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한국어와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근데 한글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현재 정체성보다 옅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겠죠.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민에 대한 정체성은 동질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질성은 단순히 국적을 취했다는 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질감이 느껴져야죠. 동질성을 느끼게 만드는 조건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똑같으면 일단 의사소통은 되거든요. 근데 문자가 없어서 다른 나라의 문자를 쓰다 보니 이 과정에서 현재 정체성보다 옅어지게 됩니다. 언어와 문자는 그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글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자를 썼다면 그 나라와 동질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일단 언어가 통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이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자를 쓰면 중국과 친해질 것이고 가나 문자를 쓰면 일본이랑 로마자를 쓰면 서구권이랑 키릴 문자는 동구권과 친해지겠죠. 관광부터 해서 외교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퀘벡을 예시로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퀘벡은 캐나다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흔하게 프랑스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프랑스와도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의 문자를 쓴다면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글은 IT의 맞춤 문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4자의 자음과 모음 때문에 제한된 컴퓨터와 휴대폰 자판에 입력이 유용한데요. 만약에 한자나 가나 문자를 사용할 때는 빠른 정보 검색이 현지보다 현저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타자를 칠 때 알파벳 발음 기호로 먼저 쓴 다음에 맞는 한자를 찾는 식이잖아요. 상당히 불편하고 한자의 뜻을 모르면 못 적는 경우도 생기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한글이 없어졌다면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딱히 달라진 게 없죠. 살짝 불편한 게 좀 있을진 몰라도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국뽕을 심하게 취하신 분들이 한국어와 한글이 위대한 문자이자 언어이며 최고의 문자나 언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명제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각자의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열성을 가리기 힘들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 영상에서도 한글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딱히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글이 없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문자가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쓰는 문자를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한글이 없어지면 생활 전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만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없어지다 보니 지금보다 현재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옅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송두리째 생활이 바뀌진 않죠.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날의 사람들이 못 사나요? 아니잖아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알파벳을 이용한 문자를 쓰는데 못 살진 않잖아요. 언어와 문맹률, 언어와 국가경제에 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논문은 이 세상 그 어디도 없고요. 물론 한글과 한국어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음성상징어와 강각어가 발달하여 있고 생략이 자유롭게 발생하며 문장 성분의 이동이 자유로운 건 그 어떤 언어보다도 뛰어난 장점이죠. 하지만 그게 다른 제 영상들처럼 우리의 생활 자체를 바꿀 이유가 되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한글이 없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100으로 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